물리학자들이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힘을 오직 중력과 전자기력, 그 둘뿐이라 알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인슈타인은 이 중력과 전자기력을 단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원했었죠. 만약 이 이론이 완성되기만 한다면 인류는 세상에 알려진 모든 힘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인류가 우주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통일장 이론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 이 꿈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꿈을 이뤄내지는 못하였죠. 잠깐. 그나저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 힘이 정말 중력과 전자기력, 그 둘뿐이었을까요? 1687년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에 의해 모든 이론 물리의 기초인 관성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류 역사상 중력의 존재를 처음으로 정의한 만유 인력의 법칙도 만들어지게 되죠. 뉴턴이 정의한 중력의 법칙은 이러합니다. 이 식을 쉽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며 이 물체들의 질량이 클수록 그 힘 또한 커진다. 다만 그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그 힘은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턴의 이러한 운동법칙과 중력법칙은 하늘의 별들을 포함한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움직임을 수학으로 설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실험을 통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쇳가루를 뿌려놓은 종이를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쇳가루가 곡선을 만들며 양극에 연결되는 실험과 같은 현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패러데이는 이를 역선이라 명하게 됩니다. 역선이란 말 그대로 힘이 지나가는 선입니다. 패러데이는 이를 통해 자석 주변엔 역선의 다발에 의해 힘을 받는 공간, 즉 자기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자기력은 그 장을 통해 전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도체를 놓고 자석이나 전도체 둘 중 하나를 움직이니 역선의 변화가 생기게 되며 이 변화된 역선이 다시 안정되기 전까지 잠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죠. 패러데이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별개로 보았던 자기력과 전기력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1864년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자기장이 힘이 변화하는 곳엔 전기장이 직각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곤 이를 4개의 방정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기장의 원천은 전하이며 양전하와 음전하로 따로 존재할 수 있다. 자기장은 N극이나 S극이 함께 존재하며 홀극으로만 존재할 순 없다.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전기장과 전류를 생산한다. 전기장과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 또한 자기장을 생성한다입니다. 즉, 인류가 전기를 원하는 만큼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가 전자기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당시 알려진 힘의 전부인 중력과 전자기력에 대한 이론이 완성되면서 물리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이 두 이론들로 설명 가능하게 되리라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물리학계엔 물리학은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는 말도 돌았죠. 하지만 맥스웰이 자신의 전자기 이론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물리학은 또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C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C는 전자기파의 이동 속도를 나타냅니다.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드는 이 힘의 전달 속도를 말입니다. 맥스웰은 자신이 계산해낸 이 힘의 이동 속도가 당시 여러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입증해낸 빛의 속도와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곤 가설 하나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는 이 전기장과 자기장들의 연쇄작용에 의해 멀리 퍼져나가는 전자기파가 존재할 것이며 빛은 이 전자기파의 한 종류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적 성질에 의해 가시광선 이외의 다른 파장의 빛 또한 존재할 것임을 암시하게 됩니다. 맥스웰의 이러한 생각을 당시 학계에선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선 너무 독특한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1887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 헤르츠가 실험을 통해 장거리에서도 전기적 신호가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하며 상황은 뒤바뀌게 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맥스웰이 예견한 빛의 속도로 멀리 퍼져나가는 파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전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르츠는 이 전파가 반사, 굴절, 회절 등 빛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면서 맥스웰의 주장을 사실로 입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빛이라 칭했던 것은 정말 전자기파의 다양한 파장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이 맥스웰의 방정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C의 값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 말인즉 어떠한 조건에서건 관찰자 입장에선 빛의 속도는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자, 여기 초당 10만 킬로미터로 고속으로 달리는 물체와 정지해 있는 물체에서 동시에 발사되어진 두 줄기에 빛 A와 빛 B가 있고 그 둘을 바라보는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하면 움직이는 물체에서 발사되어진 빛 A는 그 빛의 구유 속도에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더해져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빛 A가 정지한 상태에서 발사된 빛 B보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통념과도 같을 것입니다. 응, 맞아. 하지만 분명 앞에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서는 빛은 관찰자가 보기에 항상 동일한 속도의 값을 가져야 한다고 했었죠. 즉,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 뉴턴의 운동법칙과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 전자기의 모든 현상을 설명 가능하게 하지만 단지 전통적인 뉴턴의 운동법칙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스웰의 방정식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1887년 미국의 물리학자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으로 인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게 됩니다. 사실 이 실험은 빛은 에테르라는 매질을 타고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가정하에 그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물결파가 물이라는 매질을 그리고 소리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사실 앞에 맥스웰도 전자기파가 이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했으며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죠.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지구는 공전 속도에 의해 초속 30km의 에테르 바람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실험기구의 방향을 달리하여 빛의 속도를 측정하게 된다면 방향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측정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이들의 의도와 다르게 모든 방향에서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것은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우주의 한계 속도임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뉴턴의 운동법칙 위에 세워진 물리학계 입장에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 한 물리학자에 의해 이 난제는 쉽게 해결되게 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뉴턴의 운동법칙을 따르는 물리학의 전통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두 줄기의 번개가 동시에 내려쳤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그리고 이 번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와 정지해 있는 땅에서 바라보는 두 관찰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보죠.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선 두 번개가 동시에 내려치는 것으로 관측될 것입니다. 반면 기차 안의 관찰자 입장에선 기차의 이동 방향 쪽의 번개가 먼저 내려치는 것으로 관측된 후 시간차를 두고 반대 방향의 번개가 내려치는 것으로 관측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관찰자가 경험한 시간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아니, 아예 빛의 속도가 우주의 한계 속도이며 온 우주에서 그 속도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라고 단정지어버렸죠. 다시 아까의 실험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동안 뉴턴의 운동법칙은 공간과 시간을 따로 보았습니다. 지구에서건 우주의 저 끝에서건 공간과 별도로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아인슈타인은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각각의 공간 좌표에 각각의 시간의 축을 더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죠. 너와 나의 공간과 시간은 각자 별도로, 즉 상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앞에서 발생한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과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는 이렇게 쉽게 해결되게 됩니다. 화면의 관찰자 입장에서 특정 시간 동안 두 빛이 이동한 거리, 즉 두 빛의 속도를 동일하게 만들려면 빛 A쪽의 공간을 그만큼 줄이면 되는 일이니 말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관찰자에게 빛 A의 시간이 빛 B의 시간에 비해 줄어든 공간만큼 천천히 흐르는 것으로 관찰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와! 이것은 어이없는 소리 같지만 속도가 빠른 쪽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현재 인공위성의 시계가 지구의 시계보다 천천히 흐른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죠. 당시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주장은 물리학계엔 신선하고도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200년 넘게 이어온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특수상대성 이론엔 뉴턴의 운동법칙을 대체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턴의 중력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이 어긋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앞에서 말한 뉴턴의 중력법칙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 공식에는 중력의 작용과 관련하여 시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 중력은 우리의 광활한 우주에서 서로의 거리에 상관없이 즉각 작용을 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텅 빈 우주에서 직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지구가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그리고 그 근처에 어떤 태양을 순간적으로 만들게 된다면 지구는 태양의 중력에 즉각 영향을 받게 된다고 뉴턴의 중력법칙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꿈인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했었죠. 이 문제는 10년 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킨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해결되게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찾은 중력에 대한 해법은 이러합니다. 뉴턴의 중력법칙은 물체의 질량 크기에 따라 서로 잡아당기는 어떠한 다른 힘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다르게 접근하였습니다. 우리가 질량을 지닌 물체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그 질량에 가만큼 비례하는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뉴턴의 운동법칙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물체가 질량에 의해 현재 자신의 운동량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성은 우리가 차 안에서 출발할 때나 정지할 때 몸이 쏠리는 현상을 통해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상상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지구 위에 밖을 볼 수 없는 밀폐된 방에서 눈을 떴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여러분은 평상시와 같이 지구의 중력을 느끼며 아침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럼 이번엔 이 방이 있는 장소를 옮겨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 방을 텅 빈 우주 공간으로 옮겨서 특정 방향으로 일정하게 속도를 높이며 가속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여러분은 이 방의 이동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관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이 가속을 멈추지 않는 한 이 관성은 지속될 것이며 여러분은 이 방의 벽을 허물기 전까진
자신이 우주를 날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이 관성과 중력을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이 둘을 서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즉, 중력에 적용하는 중력 질량과 관성에 적용하는 관성 질량이 서로 같다고 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뉴턴의 운동법칙 중 가속도의 법칙을 통해 물체가 더 많은 가속을 내기 위해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 에너지가 투입되어 속도가 빨라진 곳엔 이동 방향으로 시공간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이 우주의 한계 속도이며 에너지와 질량은 등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질량이 높은 곳에도 시공간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럼 지구가 느낄 태양의 중력은 이렇게 설명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우주 공간에 태양을 순간적으로 생성하게 된다면 태양의 높은 질량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엔 왜곡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률은 태양의 주변으로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거기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만약 이 곡률 근처를 직선으로 운동하던 지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속도에 따라 지구는 시공간의 곡률을 타고 태양으로 떨어지거나 그 주변을 돌거나 방향의 변화와 가속을 받고 태양 주변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중력의 원리입니다. 질량에 의해 태양 주변에 휘어진 시공간이 바로 중력이 미치는 공간, 즉 중력장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3차원 큐브 형식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론은 1919년 개기일식 때 영국의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이 태양의 주변의 별빛은 왜곡된 시공간에 의해 휘어져 들어옴을 확인하게 되면서 사실로 입증되게 됩니다. 태양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별의 위치가 다르게 측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써 아인슈타인의 꿈인 전자기장과 중력장을 통합한 통일장 이론이 완성된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꿈은 자신이 발표한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지닌 양자라는 광양자 가설로부터 발전된 양자역학에 의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원자보다 작은 미시세계의 움직임은 상대성 이론으론 설명이 불가능한 불연속적인 특성을 보였으며 중력과 전자기력 이외에 또 다른 힘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자역학의 태동 이후로 새로이 발견된 힘들에 대하여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완성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직 작은 채널이라 여러분의 스킵 없는 광고 시청과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를 통한 후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하여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